사도신경 13번째 강의가 되겠습니다. 성령의 모습이 어떤가 하면서 오늘 공부하고자 합니다. 성령님의 모습은 말하기 전에 인간이 처음을 지음을 받을 때 이미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섭리하시고, 뜻이 있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 여러분과 나는 우연히 태어난 인생이 아니라는 점을 알아야 하겠습니다. 어떤 분은 나는 이 땅에 태어나지 말았어야 할 존재가 태어나서 살아가는 송충이라고 말을 하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 옛날에 있었던 그 모습, 다시 되뇌어 생각해 보면서 오늘 사도신경 신앙 고백 강의를 하게 됩니다. 자신의 삶을 비관하는 나머지 나온 투정이다 라고 결론 지어보기는 너무나 거리가 먼 대답 같기도 합니다. 하여간 우연히 엄마 아빠가 철없이 만난 즐기다가 만들어진 인생이라고 한탄하는 사람이 하는 말을 우연히 잘못된 불장난으로 만들어진 것이라고 말을 한다면 그 또한 문제가 심각한 가운데 있습니다. 우연히 생긴 우주가 아니듯이 우연히 태어난 인생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뜻과 계획이 있어서 우주를 창조하셨고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오늘 바로 여러분과 내가 하나님 어떤 뜻과 계획이 있어서 만드신 것입니다. 이미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섭리하신 뜻이 있었단 말입니다. 그런 가운데에서 여러분과 나는 태어난 것입니다. 오늘 성령님의 그분 자신의 모습을 통하여 우리에게 역력하게 보여주십니다. 성령의 모습들 속에서 우연히 진행하는 그런 분이 아니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주의 창조가 그러하듯이 여러분과 나의 태어난 것도 우연히 태어난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다시 재강조합니다. 지난 시간에는 성령님이 어떤 일들을 하시는가 하면서 공부를 하였습니다. 오늘은 그 성령님은 어떤 모습인지 조명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 사도신경 신앙 고백 부분은 이는 성령으로 잉태가사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입니다. 지금 우리는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옵니다.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려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먼저 본문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본문의 말씀은 요한복음 3장 8절 말씀. 바람이 마음대로 불매, 네가 그것의 소리를 들어도 그것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께서 난 사람도 다 이와 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잉태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습니다. 그 성령은 어떤 모습인가를 조명하는 이 시간이 놀라운 사건들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교회에서는 목사님들과 부흥에서 성령 받으라 말을 합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나는 성령을 받았다 라고 고백도 합니다. 그런데 성령이 어떤 것인지를 설명하라고 한다면 명확하게 말을 못합니다. 정확하게 성령은 이렇다라고 꼬집어 말을 할 수 없습니다. 그 이유는 성령은 영이기 때문입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우리 육안이나 육감으로 알 수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육안이나 육감으로 임하시는 분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성령은 불과 같이 임함을 우리는 성경 여러 곳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3장 11절, 참으로 나는 회개에 이르도록 너에게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분은 능력이 더 있으심에 나는 그분의 신발을 나를 자격도 없노라. 그분께서는 너에게 성령님으로 침례를 주고 불로 침례를 주시리라. 성령의 불침례. 예수님께서 주시는 것은 성령 침례를 말합니다. 성령을 말합니다. 침례 요한은 물로 침례를 주었지만 예수님은 성령으로 침례를 주신다. 불침례를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3절에 또 불이 혀같이 갈라진 것을 그들에게 나타나 그들 각 사람 위에 앉았더라. 예. 불이 혀같이 갈라짐에, 예, 사도행전에서 기록되고 있는 말씀입니다. 불이 혀같이 갈라졌다. 그래, 각 사람 위에 임하였다. 그랬습니다. 불은 태우게 됩니다. 지지부란 것들을 소멸하듯이 성령은 태우게 됩니다. 심령에 잡다한 생각으로 지저분한 자에게 성령이 임하면 그 모두가 불태워지고 정결하게 됩니다. 또 불은 뜨겁습니다. 냉랭하고 차가운 사람을 냉혹한 인간 사람이라고 말을 합니다. 이러한 사람에게 성령이 임하면 열정적인 사람이 됩니다. 한 장소 공간에 만일 얼음과 불을 넣고 기다려 봅시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설명이 필요 없습니다. 얼음은 녹아내리고 녹아내린 물은 더워질 것입니다. 성령의 사람이 열정적으로 인류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길거리에 나서게 되면 어떤 광경이 펼쳐질 것인지 그림이 보여집니다. 불은 빛입니다. 어둠의 생활을 하는 자는 마음이 어둡습니다. 밝은 빛을 싫어하게 됩니다. 죄를 지은 사람이 회개하고 예수님께 나오면 빛 대신 예수님께서 그 심령을 밝게 해 주십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신 예수님께
우리는 달려가야 할 것입니다. 그 예수님은 오는 자에게 빛으로 비추어 주십니다. 불은 능력입니다. 능력 있고 놀라운 변화를 일으켜 주십니다. 그런데 무능하고 나태한 사람이 성령을 받으면 무능하고 나태한 사람이 능력이 생기게 됩니다. 나태하고 무능한 사람이 모든 일에 자신감이 없던 사람이 성령을 받으면 일하는 데 용기가 생기게 됩니다. 어디에서 이러한 힘이 생기는지를 나도 설명을 못하지만 능력이 있습니다. 일들을 해냅니다. 두려워하던 베드로와 제자들은 능력이 생겼습니다. 예수님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임을 당하였을 때 제자들은 두려워했습니다. 두려워하였지만 마가의 다락방,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을 받고는 그들은 담대하였습니다. 능력이 생겼습니다. 이들은 그들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장사되었을 때 모두 두려워했습니다. 모든 제자들이 시리에 찬 순간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을 듣고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승천하게 되었습니다. 이들은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하던 중에 성령이 임하였습니다. 그들은 담대하여졌습니다. 불같은 성령을 받고 능력이 가득하여졌습니다. 성령은 물과 같이 임합니다. 요한일서 5장 8절 땅에 증언하는 셋이 있으니 물과 영과 피라. 또 이 셋은 하나로 일치하느니라. 영과 물과 피 한 이 세 분은 하나라고 하였습니다. 이 말씀은 삼위일체의 하나님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니고데모와 대화하는 가운데 말씀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왕국에 입성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 5절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증거하는 이는 영은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하시고 그리고 물은 성령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피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생각하면 누구든지 잘 이해가 되리라 봅니다. 물은 청결하게 합니다. 더러워진 곳은 물로 씻어 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어 주시듯이 말입니다. 나의 죄를 회개하게 하는 것입니다. 물은 기가를 면하게 합니다. 예수님은 생명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목마른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갈증으로 목마른 자가 물을 찾게 됩니다. 내 영혼의 가람이 있을 때에 예수님께 오면 예수님께서 그 영원토록 목마르지 아니하는 생수를 주시게 됩니다. 갈증이 없어집니다. 영생을 받으면 주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서 생수를 받게 됩니다. 성령을 받으면 답답한 심령이 해방되는 놀라운 역사를 보게 됩니다. 물을 생수라고 합니다. 마지막 날 곧 명절의 그 큰 날에 예수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
기록이 말한 것 같이 이 배에서 생수의 강들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라. 그러나 이것은 그분께서 자기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아니하였으므로 아직 성령님께서 주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이 일은 오순절 성령 강림절에 이루어진 사건입니다. 물은 이슬입니다. 내가 이스라엘에게 이슬과 같으리니 그가 백합같이 자라고 레바논같이 뿌리를 뻗으리라. 밤에 내리는 이슬로 인하여 초목들이 자라게 됩니다. 성령님은 이슬같이 내려서 성도들이 소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은 바람과 같이 임합니다. 사도행전 2장 2절을 보겠습니다. 갑자기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소리 같은 소리가 나고 그들이 앉아 있던 온 집안이 그것이 가득하며 바람같이 임한 바람이 어디서 불어서 어디로 가는지 그걸 아는 사람 없듯이 온 집안에 가득한 바람 소리 같은 소리가 나고 그 앉았던 온 집안에 그 가득한 성령이 가득했다 말입니다. 요한복음 3장 8절 말씀을 보니 바람이 그 마음대로 불매 내가 그것의 소리를 들어도 그것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에게서 난 사람도 이와 같으니라고 했습니다. 바람같이 임하는 성령은 능력의 발동입니다. 바람을 곱게 불면 고운 바람을 신선한 바람이고 때로는 바람이 강하게 불면 태풍처럼 불어서 모든 것을 날려버리기도 합니다. 성령은 비둘기같이 임합니다. 비둘기같이 임한 그 성령. 마태복음 3장 16절. 예수님께서 침례를 받으시고 곧바로 물속에서 올라오실 때에 하늘들이 그분께 열리며 또 하나님의 영께서 비둘기같이 내려와 자기 위에 내려앉는 것을 그분께서 보시더라. 성령을 비둘기같이 임함은 온유하고 순수성을 보게 됩니다. 이는 예수님께서 온유하고 겸손하시고 순수하시고 양순하심을 뜻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너의 위에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가 너의 혼을 위한 안식을 찾으리라. 요한복음 11장 29절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성령이 임하면 겸손해집니다. 성령이 임하면 온유해집니다. 와일드한 사람이 성령 충만함을 입고 온유해집니다. 지금 여러분은 온유 겸손합니까? 성령이 임한 증거입니다. 성령은 기름과 같이 임합니다. 이사야서 61장 1절. 주 하나님의 영께서 내게 임하여셨으니 이는 주께서 내게 기름을 부어사 온유한 자들에게 좋은 소식을 선포하게 하셨기 때문이라. 그분께서 나를 보내신 것은 마음이 상한 자들을 싸매고 포로된 자들에게 자유를 결박된 자들에게 감옥에서 놓임을 선포하게 하려 함이라.
성령이 기름같이 임한 기름이 부어지는 뭘 말합니까? 왕에게나 제사장에게 기름을 부어서 임명하지요. 이것을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기름을 부어서 온유한 자들에게 좋은 소식을, 복음을 전하는 자에게 복음 전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단 말이에요. 기름을 부었다면 성령은 인치심이 되어 임합니다. 에베소 1장 13절.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들은 뒤에 그분을 신뢰하였고 너희가 믿은 뒤에 또한 그분 안에서 약속의 저 거룩한 영으로 봉인되었느니라. 성령은 인치신단 말입니다.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들은 뒤에 그분을 신뢰하였고 너희가 믿는 뒤에 또한 그분 안에서 약속의 저 거룩한 영으로 봉인되었다. 참 놀라우고 놀라운 축복입니다. 로마서 8장 13절, 14절, 15절 말씀. 너희가 욕심을 따라 살면 죽을 것이로되 성령을 통해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라. 하나님의 영에 의하여 인도받는 자들은 다 하나님의 아들이니 너희는 다시 두려움에 이르는 속박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 사무치는 영을 받았느니라. 그분을 힘입어 우리가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된 것은 성령을 통하여 내가 예수를 믿게 되고 또 성령을 통하여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양자되었다고 인쳐 주셨으니 우리는 놀라운 사람이 된 것입니다.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도록 양자 삼아 인치신 것입니다. 불과 같은 성령이 임하여 내 죄의 거루터기를 모두 태우게 됩니다. 그리고 물과 같은 성령이 임하여 죄 정결하게 씻겨 내려지게 됩니다. 바람 같은 성령이 임하여 허황된 모든 것을 날려버리고 비둘기 같은 성령이 임하여 온유 겸손한 믿음의 사람으로서 평화의 사도로 기름 부음을 받아 내 신앙 생활의 윤택한 삶의 윤활유가 되어 능력 있는 일꾼이 됩니다. 놀라운 것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도록 양자로 인치심을 받게 되니 보증된 하나님의 자녀임을 성령님께서 행하시는 모습을 우리는 경험하고 보고 깨닫습니다. 이러한 성령으로 잉태된 예수님이심을 내가 믿도록 내가 살아가는 신앙 고백하도록 되어 있는 이 놀라운 사실, 하나님 앞에 감사드립니다. 내가 믿는 이 성령,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되었다는 사실, 이러한 것을 내가 믿는다라고 신앙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의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가벼움이라 하신 말씀. 주님께 나와 주님께 엎드려 간구하며 주님의 초청에 응하여 왔을 때에 한평생 수고하고 묵은 짐진 나의 모습이 쉼을 얻게 되는 그날이 곧 이루어지리라
믿습니다. 샬롬. 감사합니다. 할렐루야.